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오늘은 제가 8.15 일요일입니다. 공휴일날 이용해가지고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농사짓고 있는 구수 사과 재배 동동과 가수원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잎따귀는 언제 하시고 또 열매는 어떻게 굵었으며 또한 착색에 대해서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예. 여기 소재지가 어딥니까 여기가? 예, 경북 군위군 부재면 동산입니다. 아, 동산이고. 예. 현재 여기는 제가 들려보니까 주위가 사과 생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예, 사과 주산지고. 주산지고. 해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해발이 한 여기가 한 300, 한 450. 전체 현재 그 가수원 그 경영 면적은 몇 평지? 전체 면적은 한 5,000평. 한 5,000평 되시고. 예. 사과 농사 지으신 지 상당히 오래되셨죠? 사과 농사 지은 지는 한 20년 됐어요. 한 20년 되셨고. 네. 현재 제가 와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탄저라든지, 뭐, 수노방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네. 여기는 잠깐 돌아보니 깨끗합니다. 홍로죠, 그죠? 예, 네, 홍로입니다. 아, 요거는 뭐, 몇 년생입니까? 6년 차입니다. 아, 6년 차고요.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깨끗하고 좋은데, 네. 뭐, 나름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뭐, 관리 기술이 있었는가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예. 뭐, 홍로는, 약을 전기약 사이에 중간약을 반드시 쳐야 되고요. 여기 농원 이름은 뭡니까? 네, 그린 농원입니다. 아, 그린 농원. 그 저하고 현장을 같이 돌면서 예. 궁금한 사항을 제가 지리상을 던져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아, 또 생육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또 많이 달리시고 전체 과도 굵으면서 고르게 달렸습니다. 아, 여기는 재개발 노력 하시네, 그죠? 예, 이 정도만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요건 안 따내시고 예. 그냥 지가 깔다난다. 예, 여기는 뭐 아. 이쪽은 양 옆으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작은 틈섬 있으면 그죠? 예. 빛이 다 들어간다. 저는 뭐 입소지는 채소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관행지로 보면은 예. 잎을 이렇게 전부 다 훑었습니다, 전부 다. 예, 그러면. 문제가 많죠, 그죠? 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가볍게 하니까 잎이 대인 자국만 딱 보이시네. 예. 예. 이거 안 따시네, 그죠? 그거 딸 필요 없죠. 딸 필요가 전혀 없다. 예. 아. 뭐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 그래 해보시니까 깔도 좋고, 예. 경도, 예. 또 깔도 맑게 나고, 요거 한번 해보실까요, 요거요? 요거. 요 직업 상태를 한번 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야, 정말 최소한의 입만 따시네요. 자, 이건 전혀 따지 않으시고, 딱 가리는 것만 몇 장만 딱 따셨습니다. 농사에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다. 네. 예. 자기만의 노하우는 다 있는 것들, 네. 그죠? 네. 오랜 경험하고 이런 것들. 네. 경험을 토대로 한 결과물. 그리고 홍로 이거는 어느 시기가 되니까 색이 예. 한꺼번에 촥 비비진다고 할까요? 그때, 그죠? 그때 입, 저겹을 예. 그 채소로 전체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1차로 가볍게 마시고. 예,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예. 빨갛게 물들었을 때. 예. 부족한 부분을. 예. 세팅 다 하신다. 예. 그니까 말씀이네, 그죠? 예. 반사필름 깔아놓고. 예, 은박지 깔아놓으시고. 예. 재개발 하신다. 예. 보통 대다수의 농가들은 재개발 다 하시고 은박지 까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개발하기는 좋죠. 은박지 예. 안 밟아도 되니까. 근데 오히려 은박지 까시고. 예.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예. 우리가 이제 세팅하는 것이 맞다. 예. 저는 보시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좀 그리 가보실까요? 예. 아, 되게 상당히 알이 굵습니다, 지금. 예. 또 대목은 뭡니까? M9입니다. M9 작은 대목입니까? 예. 이거는 대목 불진화성이 있어가지고 M9라야 예.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착색 관련돼가지고 예. 저급 작업도 최소하시고 예. 다른 어떤 뭐 착색을 유도하는 예. 착색제. 착색제 그런 걸 살포하셨습니까? 예. 착색제 두 번 살포했는데. 아, 두 번 하셨다고요? 한 번 살포하자마자 두 번째는 비를 맞아버려가지고. 예. 날이 들면 한 번 더 살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하셔야 되겠다.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착색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이 정도면 경험상 보셨을 때, 예. 앞으로 며칠 후가 되면은 착색이 다 거의 다 날 걸로 예측이 됩니까? 일주일. 한 일주일 정도. 예. 입작업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입작업은 요... 한 20일 정도. 20일 돼가지고 밤. 그럼 하시듯이 예. 그걸 하신다. 현재는 예. 아, 미리 따시는 건데. 미리 살짝 따십니다. 상단부에는 안 땄고요. 예. 상단부 상당히 굵습니다. 다 2다이, 3다이 초반 굵고 여기도 보시면은 전부 다 3다입니다. 여기 중단부, 중하단부인데도 고르게 착과되고 상당히 아주 굵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참 말이 참 굵습니다.
이게 수확량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알이 커가지고. 햇빛 30% 가려주는 차광막입니다.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그럼 결과적으로 일소 피해 예방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겠습니다. 뭐 일소 피해 예방 때문에 하고요. 예, 예. 착색도 굉장히 은은하게 잘 납니다. 아, 잘 나고요. 예. 일소 피해는 전혀 없고. 예, 예. 뭐 이 조류 피해도 굉장히 되겠는데요. 까치나 대형 조류. 조류 피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요 올해 일소 피해는 안 보입니다. 보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네요. 그죠? 예. 요게 경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래 하는데. 300평 기준 하십니까? 이게 기술센터 시범 사업인데. 아, 시범 사업으로? 예. 예.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 자부담 200만원 했습니다. 아, 자부담 200요? 예. 상당히 일수 피해 상당 도움 되겠네요, 진짜. 이 개폐도 가능하겠네요? 예, 개폐 가능합니다. 아, 개폐를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예.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예. 안 되는 거는 뭐 기본이고요. 우박도 예방되고. 우박도 예방되고. 우박도 막을 수 있고. 작업할 때 사람이 좀 덜 덥습니다. 아, 덥지가 않고. 예. 아, 그래. 그리고 이 시설은 햇볕 차광막 시설 이거는 홍로밭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래 폭염이 지속됐는데 이 정도면은 M구 작은 대목에 이 정도 이 과함이 노출됐으면은 또 이 정도 사이즈면은 100% 일수 피해를 받게 돼 있는데 일소 피해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소 피해 받을 착과 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일소 피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지에서는 이 정도도 일소 피해 받을 수 있는 자리죠. 그런데 일소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시설이 일소 피해 경감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뭐 지금 새까맣게 변해야 되는데 큰 피해 없이 자연 착색이 발현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내 적과 작업도 중요한데, 예. 개화기 중에, 예. 그것도 1년에 작업이 수행되지 않겠느냐. 예. 뭐, 개화기 중에 꼽혔을 때, 예. 특별히 뭐, 남들하고 다르게 뭐 작업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 그때는 그, 사과를 좀 굵어볼까 싶어가지고, 포르테 나오는 비대제를 살포하는데요. 아. 그래, 해보시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네, 체험적으로 그렇게, 느끼신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개화 만개기에 살포하셨습니까? 언제쯤 살포하셨는가요? 50% 개화됐을 때 한 번. 예, 50% 때 한 번. 만개기에 한 번. 예. 그 다음부터는 약칠 때. 아, 그때마다. 예. 주로 이제 개화기 때 낙화 직후부터 연속 계속 들어가시는 거죠? 예, 예. 연속적으로. 예. 단용하셨습니까? 약제 혼용하셨습니까? 개화기 때는 단용을 했고, 예. 나머지는 전부 약자고 혼용입니다. 혼용. 하나는 상당히 체험적으로, 예. 효과가 좋다라고 느낀다. 그 말씀이네요. 그죠? 예. 아. 자, 그럼 결과적으로 입다는 시기를, 예. 우리 현장에 계시는 농가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거든요. 예. 우리 그 농사를 잘 짓는 입장에서 경험상 어떻습니까? 예, 뭐 잘 짓는다 하기보다는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 입 제거는 그 색이 한 5-60% 돌았을 때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착색이 전체 열매의 한 5-60%, 예. 가온 전체도 물론 5-60%고, 예. 그때 이 부족한 이 가리는 잎을, 예. 제거하는 것이 좋다. 예. 그 말씀입니다. 그죠? 최소로. 예, 최소한 제거하라. 예. 또 잎이 또 있어야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한다는, 예. 말씀인데, 암도신을 만들어내고, 예. 이거를 전부 다 따버려요. 전부 다 이렇게 따버려요. 그거는 잘못됐어요. 그런 분들이, 예. 전국에, 예. 엄청난 이 숫자가 있다. 예. 보면서 안타깝다 하는, 예.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확실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안사필님 깔아서는 반대로 오르는 거 생각해가지고 밑에 것도 좀 따지고. 그렇죠. 예. 아, 밑에 은박지 까시고 난 다음에, 예. 거기, 예. 반사광이, 예.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예. 제거한다. 예. 아,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그거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착색에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과실을 중심으로 좌우 20cm입니다. 좌우 20cm, 토탈 40cm가 되겠죠. 이 사이에 엽이 몇 개가 존재하느냐, 이 사이에 잎이 광합성 효율이 얼마나 높으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사이에는 최대한 많이 있어줘야지만 과실의 후기 비례 또는 착색에 기여하는 바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의 20cm 바깥의 잎은 조금 소홀히 관리하시더라도 그 20cm 안에 있는 잎은 충분히 살려두시는 것이 가장 착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착색제는 포하인가라고. 아, 인산칼슘. 피토친이라는 제품. 아, 피토친. 그걸 사용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치고 금방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어느 시기 되면 세 개 한꺼번에 붙는 것 같아요. 와일이 물러지거나 아 그런 건 착색이 검게 나거나 예. 그런 건 없고요. 예. 아, 아주 맑게 난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죠? 적과는 홍로 같은 경우는 제가 전제할 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꽃다고 그럼 적과 정례 적화를 하기 때문에 예. 홍로라고 뭐 특별히 일찍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보호제 위주로 예방 위주로 많이 살포하셨다. 예. 단적 우려돼가지고 예. 홍로는 살균제에 코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예. 아주 단접병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 홍로 품종이 나름대로 노하우는 있으신가요? 홍로 재배법에 대해서 노하우 가능한 뭐 따로 없고요. 예. 정례 적화. 정례 적화. 방제. 예. 방제. 그것도 품종을 안 속아야 될 것 같아요. 홍로. 홍로도 예. 잘못하면은 예. 사과 잔잔한 게 달리는 사과 있거든요. 예. 예. 일명 뭐 개홍로라고 그러죠. 예. 개홍로라 그러죠. 예. 이밭에도 뭐 몇 주 있습니다. 예. 아, 요거 M9 작은 대목입니까? 예. 요거는 M9 작은 대목 2년 차인데요. 예, 2년 차. 예, 이제 예. 아까 제가 묘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직접 제가 제 밭에 우량한 나무에 접수를 따가지고, 접붙여가지고 정식한 지 딱 2년째인데, 제가 이렇게 예쁘게 달렸어요. 홍로나무는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 그러면 내 가수원 중에서. 예. 아, 좋은 품위가 생산된 그 가지에서 예. 접수를 따셔가지고 예, 예. 내가 직접 접붙여가지고 접을 붙인 모습이다. 예. 묘목을 딱 1년 캐가지고 예. 이제 밭에 정식한 지는 2년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달렸습니다. 아, 그렇네요. 직접 채취해서 접을 붙인 M9 작은 대목의 홍로가 되겠습니다.